와, 저 보존판인데 창방에서 죽었어요. 어까 아님? 기아 4K 셀도스. 그래도 아 눈이 깨끗해져 시력이 좋아진 기분이 든다. 누나 쓰는 게 낫을 듯. 이번 턴 어차피 킬각이라 괜히 이댄 맞을. 본절. 이거 오벌카드 더미에서 오벌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만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. 그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을 듯. 핸드에 수비만 잡혔다는 건 다음 턴 타격만 잡힌다는 뜻이니까. 어이쿠. 킬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죠. 머쓱. 무에. 하는 게 낫지 않나? 강화 누를 수 있는데. 아니? 심각한 수준의 제거 중독입니다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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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금도 1 체력 아낄 수 있었는데. 그래도 엘리트 부수러 가나요? 엘리트 부수러 가나요? 가나요? 위장 크림. 지금 공격력이 좀 모자라긴 하네. 잠깐만. 아, 8방어면은 쓰는 게 맞네. 5방어면 안 쓰는 게 맞고. 힘. 육체 수양. 정권 수양. 힘 포션이 더 나았을 것 같긴 함. 보스 저거라서 강정 드셨나? 돈값이? 엘리트 안 갔네. 엘리트 갈만하지 않았나? 안전한 플레이? 오호 아 하하. 체력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 아니어서. 엘리트 갈만했던 것 같아. 아, 아니다. 아닌가? 아니, 아, 그 덱이 좀 약하긴 해 지금. 아까 육체 수양 먹어서 템포 떠들여진 것도 있고. 이번 엘리트 쉽게 잡긴 했지만 모를 일이지. 붕괴 먹는 것도 괜찮고 뭐 안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. 찬가 강화는 좀 신기하네.
염원? 염원이면 스네코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얘 뭐야? 염원 두 개 됐네. 집에 참가 장법 요렇게 가는구만. 염원이 그렇게 좋은 픽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. 저도 수비 잘 될 때가 있긴 한데 오럴 때 괜찮지 않을랜가? 염원 골드로이드 장법 달달하다. 장법 이렇게 잘 들어갈 것 같으면 염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. 도네하려면 링크 누르고 로그인하고 막 그래야 했는데 치즈 되니까 도네하기 너무 쉬워져서 고민이에요. 어. 네이버 페이 적립도 된다고. 여무언 염무원 염무원. 아니 방금은 안 써도 됐잖아. 뭐 암튼 천기란 심판 제3의 눈. 지금 상황이면 베스트는 육체력 개꿀. 수치 바꾸면 육체력 더 먹을 수 있다. 아 여기서 염원 많다고 지우셨구만. 굳이 지울만 했나 하면은 굳이 지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타격 지우는 게 더 낫지 않나? 기냄뿜 여기서 추월 고민. 기냄뿜보단 추월이 낫을 것 같은데. 잠깐만 저주 왜 안 지움? 아 돈 없어서. 돈이 없네. 지금 병 속에 아니 병이 아니고 전투 참가 있어가지고 타격 지우는 게 낫을 것 같은. 염원보다는 아님 진짜 저주 바꿔가지고
육체력 먹는 것도. 아 이거 정신수양각이었는데. 무에도 두 개나 있고. 그리고 지금 되게 집에 있어가지고 에너지 깎고 나면은 즉시수양으로 에너지 깎인 카드들 여러 번 쓰면서 이득 볼 수 있었을 것 같음. 선천 두 개인 게 뭐야? 왜 엄벌? 어? 어차피 폭탄이라 죽으니까 그냥 수비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. 폭탄 받아라. 여번 각택이 나오네. 폭탄을 까먹었나. 수치. 강타 남기는 게 낫지 않았나? 빨리 한 놈 잘라야 되는데. 선천 두 개인 게 좀 크다. 회피도약. 방금 것도 충돌 강타 때려놨으면 이번 턴에 조금 더 체력 아끼는 플레이 됐을 텐데. 다음 턴에 마요다. 여기서 마요 나온 거 때문에라도 아까 그 돌려차기 집은 게 좀 아쉬움. 돌려차기 말고 정신수양 집었어야 했는데. 찬가 지배가 나을 것 같은데? 아이고. 손절 서퍼도 되죠. 쌍절곤이라. 오니를 아냐구요? 엄벌 개굴. 기본적으로 이 막에서 지금 엄벌 쓰면 딜 나오는데 올려차기를 저 뭐냐 정신수양 대신 집은 거 아쉽고. 여번 지우는 거 차라리 타격 지우는 게 낫을 것 같아요. 그냥 염원으로 돈 벌만한 전투들 몇 개 있었는데 심지어 마요도 나오는 런이었기 때문에 마요로 방어도 챙기면서 염원으로 돈 벌어서 그걸로 조금 이득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카큘레이팅. 심지어 무에도 두 개라 정신소양 각이었음. 회피도양 너무 좋고요. 이거는 뭐 성수밖에 없는데? 아니? 띠용. 현돌 아파 보이는데
상남자 특. 힘 1 줌. 레피도약 두 개인 거 생각하면은 뭐 요런 전투도 여번이 돈 줄 수 있는데. 여번이 왜 안 나오냐? 엄벌 그냥 두 개 터지지. 아니 그냥 두 개 털어도 쟤 안 죽잖아. 30골드 그러네. 피우상이라 힐도 되네. 염원 지운 거 좀 아쉽다. 오호 먹을만 했던 듯. 집에 플러스 있어서 지금 거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카드 아닌가? 보호 때문에 계속 저거 너무 아까운 증신수야. 우와 명예. 리노 잭슨. 사색 좋구요. 아 죽어라. 뭐 나왔지? 오케이 슬더스. 에이 광기해봐고 그냥 쓰레기 이벤트인데? 아, 안 돼, 왜요. 아니, 집에 사색하면 되잖아. 안 그래도 들어오는데, 지금. 지금도 들어오는데, 트롤을 더 없앴어. 도갈. No. 집에 사색 쓰면 되잖아. 사색 하나에 에너지 두 개를 골라서 깎을 수 있는데. 제 비지정 주문 저 쓰레기 같은 거. 에 적어도 이거 아니 왜 돈 안 먹고. 적어도 이거 즉시 조약만 있었어도 양상이 달라졌을 것. 증신 수양 없으면 저거라도 존엄도 아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. 적어도 돌려차기보다는 좋은 픽이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집에 사색 잡혔으니까 돌려차기도 지금 주가 좀 올랐어. 숭베임 안돼. 아이 드로 너무 마르는 플레이 하시는데. 능숙은 괜찮고 단추도 인공물이 있어서 괜찮긴 한. 이게 밸류가 오르는 플레이를 하셨는데 밸류는 지금 충분하니까 템포 땡기는 덱빌딩을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. 밸류야 뭐 그냥 저거 집에 사색으로 0코 만들고 덱 돌리면 끝이라 지금은 덱 정제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 광기 숭배를 넣어버리는 바람에 템포가 밀려. 카드 지금 3장치 밀렸는데. 특히 지금 광기 넣은 거는 너무 안 좋음.
상태 이상 두 개 넣어서 그지 같은 전투인데 지금 자기 손으로 상태 이상 두 개 넣었음. 고통의 표식 먹었음 지금. 그러면서도 보호 같은 거, 아까 보호 플러스 같은 건 또 왜 안 되셨대? 광기 같은 거보다는 훨씬 낫을 것 같은. 보호는 지하라서 에너지 깎이는데. 일단 염원 힐량 달달하고 존엄 저거 좋았을 것 같은. 심지어 광기도 먹어서 더 좋았을 것 같은. 제발 존엄 존 흐흑 존 에이 존. 광기 계속 저기 들어가는 거 킹받네. 돈. 아 존엄 아깝다. 오강화 양법 맛있다. 재생 중 플레임. 예지 이지 예지 아니 이거 왜 강림맘? 아니 강림이란다. 강심장 왜 화남? 왜 화남? 사색으로 지배랑 공격하다 하나 들고 오면. 아니? 뭐야 왜 지배 안 들고 왔어? 강림인데. 아니 수배. 아씨 카드 이름도 헷갈려. 아스크림 예술 지배 뭐야 열쇠. 그리고 파워카드가 조금 많아진 것 같네요. 현실 집에 지금 별로 안 좋았는데. 근데 늘라는 말이지만 100파워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거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나도 몰라. 그리고 알고 싶으면 100카드 다 계산해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게임할 것도 아니고. 평가 대신에 존엄 넣고 전실 지배는 빼는 게 낫을 것 같고.
지금 결국 광기 들어가고 사색 집에 들어가면서 영코 카드 많이 써서 이득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조금 더 덱빌딩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. 밥을 지금 드신다고요? 숭배 숭숭 아니 아 불편 숭배 달팽이 아 맞다 숭배 달팽이한테 준거임? 핑핑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니? 미야오 화요일 화요일 그런 녀석도 있었지. 돌차 차돌 돌려 차돌 화요일 역시 주사미를 해야 미놀이 데려와 파생 이러고 창방에서 죽었군요. 창방에서는 저 선천이 너무 많아서 죽을 만두했지. 여기서는 저거 필요 없었음. 전투 찬가 찬가 강화한 거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찬가 그냥 1박 2박 필요할 때 쓰다가 3박 4박에서 그냥 버리고 로켓 추진체처럼 응 고생 많았어 하고 버리는 그런 카드인데 찬가 강화해서 좀 뜨끔했음. 결국 추월 집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광기 숭배 이거 다 해봐였고 조금 더 드로우를 소중하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광기 괜히 집음 맞아요. 평가가 쏠쏠했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평가 대신에 저거 정신수양이랑 존엄 집었으면은 조금 더 쏠쏠했을 거임. 지금 덱에 드로우가 없었어서 평가가 쏠쏠했는데 덱에 드로우가 없는 상황에서 광기 숭배처럼 드로우를 더 깎아먹어서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. 제3의 눈은 모르겠음. 몰라레 후 예지도 결국 드로 5장 볼 거 2장 보고 해줘서 좋은 느낌이 있는 거라 드로랑 같이 쓰면 예지가 더 좋다.
장법 짱짱맨.